오늘은 난나 자랑고 놀려오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같이 놀아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감동자입니다. 오늘도 파워뱅크 할 겁니다. 중국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른 건 다 떠났어요. 받자마자 봤을 때 케이스 잔 이 제품입니다. 오우씨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. 가방이 그거 안에 딱 보면 인식어 파워뱅크가 딱 들어가 있고요. 스펀지 같은 거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튼튼하게 파워뱅크 가방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인데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, 자, 우리가 많이 봤던 제품이죠.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? 120A 인산철. 여기는 스틱 같고요.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방이 와 너무 마음에 들어. 가방 진짜 좋아요. 이 메이커인지 저도 모르겠죠. YM? 하여튼 이 메이커인데, 일단 먼저 베델스 안작과 반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이 보니까 사용하다가 온 제품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베델스 깨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앞에 제 기억에 이 제품이 한 90A인가 나왔던 거 기억나요. 그런데 웬만하면 테스트한 게 베델스 잡기 전에 제가 반전 테스트는 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오차가 이제 베델스 터진나 안 터진나 방전해보면 다 빠진 데서 베델스 터진 게 가장 눈에 잘 보여요. 인산철은 만축에서도 안 보이고 가장 빠졌을 때,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반전이 됐고 안 남아있는 거 반전 안 되고 여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최근에는 인산철 베델스 안 잡고 반전합니다. 자, 이제 반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베델스 충전 안 해가지고 안 하고 온 제품 그대로 만충해가지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실제 난중에 충전해봐야지 알겠지만 베델스가 터졌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케이스가 진짜 이쁘네요. 지금 케이스는 마음에 듭니다. 이제 이것도 인산철이기 때문에 12V에서 크다고요. 10A 방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방전 테스트 다 끝났습니다. 방전은 10A 했고 커츠 나면 12V로 했습니다. 일단 용량은 80A 아워가 나왔습니다. 좀 생각보다 용량이 안 나왔는데 그 제품 같아요. 제가 앞전에 보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테스트한 120A 짜리 있죠. 후배가 가져왔던 거. 그 제품하고 용량이 비슷한 것 같고, 방전 컷 이후에 전압이 12.42가 되는 거 보니까 베덴스가 좀 파괴되지 않았나 좀 의심이 됩니다. 대충 보면 한 190 정도 나오지 않겠나, 90A 정도 나오지 않겠나 한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베덴스가 파괴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. 복원 전압이 좀 너무 높아요. 네, 이제 여기 안에 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내부 오픈해 보겠습니다. 보면 이 앞에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. 이게 100A짜리 BMS 두 개 들어가 있고, 여기 또 다른 거 120A짜리 했을 때하고 똑같고, 제가 충격 방지되어 있다는 거 좋다는 거, 이 부분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휴지가, 이거는 인슈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휴지가 뭐 잘못되면 이 부분 빼가지고 휴지 교체해야 되고요. 자, 처음에 방전 테스트 할 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세 베덴스가 틀려요. 한 개는 2.98V 나오고, 한 개는 3.08 나오고, 한 개는 3.2V 나오거든요. 이만 지금 이쪽 두 개는 3.2V 아까 방전량이 충분히 남아있고요. 여기 또 남아있는데 안쪽 거 하나가 방전량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차단이 됐고, 이것도 베덴스 충전하고 나면 어느 정도 용량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더 많이 넣을 겁니다. 일단 각 볼테이지 체크해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베덴스는 틀어졌어요. 2.95, 3.08, 3.20.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베덴스가 완벽하게 충전이 안 됐다는 거죠. 일단 여기 베덴스 선을 일단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 항상 베덴스 선 만들고 나서 금방 저처럼 체크하셔야 됩니다. 이번 파워뱅크 때 이렇게가 마무리했습니다.
이 배댄스 다 잡고 배댄스 단자 뽑았고 안에 보강했고 이번 파워뱅크는 포장은 상당히 예뻤어요. 충격 방지하는 자 커버가 있고 다 좋았는데 이제 단 제가 120A 오픈했던 제품하고 스티커만 없지만 내부에 보면 똑같고 지금 케이스도 똑같은 제품이에요. 일단 이거는 배댄스 깨져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 제품은 배댄스 충전할 거예요. 그 부분은 굳이 제가 뭐 영상에 안 올릴 건데 일단 이것도 120A가 좀 팔았던 것 같은데 노는 거는 80에서 90A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